섹시한 스타일 vs 귀여운 스타일. 귀여운 스타일이 더 좋을 것 같은데? 저처럼 좀 귀여운 스타일이 낫지 않나요? 친구 팬티 안에 내 손 vs 내 팬티 안에 친구 손. 이거는 친구 팬티 안에 내 손이 나아요. 내가 수치스럽진 않잖아. 때리기 받기. 그래도 맞는 것보단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? 내 애인한테 끼부리는 절친, 내 절친한테 끼부리는 애인. 그냥 둘 다 똑같잖아요. 내 애인한테 끼부리는 절친이 더 싫다. 아니다, 절친한테 끼부리는 애인이 더 싫네. 금욕 vs 금식. 여러분, 저는 금식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. 자, 애인 집에 다른 이성 속옷, 친한 친구 집에 내 애인 속옷. 이건 애인만 버리면 되는데 이건 친구랑 애인이랑 다 버려야 되잖아. 연상연하. 저는 이제 연상이 좋습니다. 남사친 허용범위. 퐁 팔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바람을 의심할 때 숨기는 애인. 솔직히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애인. 일단 바람을 폈다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말하는 게 낫죠. 이성과 눈 맞은 애인, 동성과 눈 맞은 애인. 동성이랑 눈 맞으면 진짜 자존심 상하겠다. 뚱뚱하지만 얼굴 완벽. 몸매 완벽, 얼굴 폭탄. 뚱뚱하지만 얼굴이 완벽한 게 나아요. 야동 보다가 썸남 썸녀한테 걸리기. 엄마한테 걸리기.